반죽이 되는 게 1분이라도 반죽이 되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활지도 분야에 대한 학교 폭력 그거를 이제 신규적인 파견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폭력 이거 뭐 한다는 사람이 왜 기초학이 되느냐? 거기 알고 보면 미묘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생활지도 분야하면서 그들이 상중 하반 영어가 수준교수를 지금도 서울에 영어를 하거든요. 일주고 근데 상중 하반 중에 어느 반에 가장 많을까요? 상중 하반에 하반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안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반 수업을 자청을 했고. 그래서 수준별 수업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반을 맞다가 보니 아 정말 고생도 많이 했죠. 장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마다 애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 전학가든지 잘리든지 그래요. 뭐 그거 이외에는 정말 장점을 못 찾다가 이제 아주 이제 늦게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아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장님 지금 학교에 이번 중간고사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지적발달 장애보다 공부와 성적 낮은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학교 수는 우리 학교는 지적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명목 고등학교에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냐? 특수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야, 얘들 이렇게 뭔가.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오전에 김현수 원장님 강의 들으셨죠? 네. 그분한테 제가 거의 사사 수준으로 배웠어요. 맨 처음에 배운 게 ADHD입니다. ADHD 2시간 강의 받고 제가 모셔서 우리 각자 출연해 부모님들도 출연해가지고 이런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회의실 빌려가지고 ADHD 2시간 그때 ADHD를 하니까 그 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애가 좀 우울한데 우울증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울증을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터넷 중독이 있는데 또 인터넷 중독도 배웁니다. 또 학습 부진도 배웁니다. 그래서 총 10시간의 연수를 받았어요. 근데 마침 오전에 또 원장님 강의가 있어서 제가 홀가분한 게 그 정서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뛰어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특징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교재 87쪽에 보시면 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SNS 카페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SNS 위쪽 슬라이드에 보시면